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승부처인 한강벨트를 찾으며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공천 작업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하위권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즉 컷오프도 곧 이뤄집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서울 광진구를 찾아 범죄 예방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들의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상주소인 안심주소와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를 도입해 흉악범죄를 예방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를 처벌하도록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한 위원장이 공약을 발표한 광진을은 오신환 전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일전을 벌이는 지역입니다.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데 주우두순이다?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주 후보자가 확정된 이곳 서울 광진과 서울 구로, 인천 계양을 찾아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이런 가운데 공천관리위원회는 곧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컷오프 결정을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역별 현역 교체지수 하위 10%에 해당하는 7명이 대상인데 일부는 이미 출마지를 옮겼고 일부는 반발이 예상됩니다. 자신의 지역구 서울 강남을에 공천 신청을 했던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서대문 을로 이동했고 함께 강남을에 신청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경기 용인 등으로 재배치가 거론됩니다. 오는 23일 창당 예정인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대표엔 김예지 비대위원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